안녕하세요, 심지입니다. 어젯밤에 씻지도 못하고 잠들었네. 특강 갔다 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와가지고 요새 얼굴 못생겨지는 짓은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죄책감에 아침에 지금 나가기 전에 헬스장 가고 있습니다. 헬스장 가가지고 그 운동을 좀 하고, 요새 너무 좀 이것저것 몰아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이게 급한 것 같고, 이제 이걸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저한테 도움되는 것 같아서 넘어질 것 같네. 이게 이렇게 몸이 부실해집니다. 그래서 운동하러 왔어요. 여러분도 운동 빼먹지 말고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머리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네요. 이게 펌을 안 해도 될 정도인데. 제가 다니는 24시간. 여기 24시간이라 편해요. 집 앞이 와가지고 끝나고 스터디 카페도 가고 그래서 좋습니다. 네, 사람도 없네요.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자가 그때 처음 이티때 얘기했는데 느낌적인 느낌. 얼굴이 운동하고 나니까 조금 이게 붓기도 빠지고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. 마지막 마무리는 계단 오르기. 분리수거하러 나왔습니다. 수요일은 분리수거하는 날. 이렇게 큰 비닐봉도 봉투, 말도 보이네, 아침이라서. 큰 비닐봉투, 이제 김장봉투 사놔가지고, 그 안에다 이제 한 번에 모아놨다가 분류해가지고 한 번에 버리면 완전 편합니다. 한번 투척하고, 이제 준비하고 아침에 빨리 출근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심지입니다. 출근하고 있어요. 톡톡해서 걸으면서 뭔가 이렇게 매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속 걸어가는 이 톡톡해서 그냥 알아서 운동되는, 요새 살 빠지고 얼굴이 좋아졌다 하는데 그 가방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그렇게 됩니다. 엄청 많아요. 점점 늘어나. 지금 어깨가 한쪽으로 쉴 것 같아요 지금.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넣는 것들 하나들이 다 제 인생의 짐이다 생각을 하고 사실 넣고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. 가방이 무거워지는 게, 이제 무거운 가방이 가볍게 되는 날에는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미래에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고행하는 느낌으로 매일 들고 다닙니다.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, 바쁠 때일수록 운동하세요. 이렇게 3.1 시간 내가지고 걷기도 하고 아침에 헬스장 가기도 하고. 그런데 사람들 뭐 막 이렇게 조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운동도 하고 나서 뭐 사람도 만나고 책도 보고 하잖아요.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독서 모임 해서 오전 10시에 브런치 하면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. 한 해 마무리하면서 텐드코리아 2024, 작년 2023을 읽었고 하기로 했는데, 이렇게 하면 엄청 바빠. 그냥 힘들어요. 어쨌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, 이게 운동도 하고 사람 만나고 책 보고 하면 힘듭니다. 어쨌든 시간이 엄청나게 빡빡해요. 그리고 이제 운동을 또 그렇다 안 하면 몸이 아파요. 몸이 아파서 운동을 하면 아픈데 더 아파.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. 어쨌든 3.2 지금까지 뭐 독서 모임 저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,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이 같이 만나가지고
독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브런치 하면서 하기도 하니까 생활이 좀 좋아지는 건 있긴 있어요. 근데 봐봐요.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 챙기면 힘드니까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정도만 딱 하면은 괜찮습니다. 사이사이에 좀 스케줄 조정도 하고 어깨가 지금 계속 가방 내려가려고 해서 어깨 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. 어쨌든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. 소소한 행복 득템 뭔가 귀엽네요.